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호 청년 정책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기숙사 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민주당은 오늘 당 대표실에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2030과 간담회를 열고 월 20만 원대 기숙사를 수도권에 3만 호, 지방에 2만 호 공급하는 내용의 청년 정책 1호를 내놓았습니다.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에 많은 청년들이 계신데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불안이라며 기숙사를 대규모로 공급해 낮은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